다달이 보내주는 돈 말이야. 그거 조금만 더 보내줄 수 없을까? 몸 때문에 일 중에 하나 못 나가는데 그 돈을 도저히 메꿀 수가 없어서. 진짜 너한테 너무 면목이 없다, 진이야. 어? 너 내일 면접 아니야? 면접 앞둔 애가 웬 술이야? 그냥 좀 땡기네요. 얼굴 부으면 어쩌려고. 참, 하이기에게 내 친구 남자친구도 다닌다 그러더라. 거기 되게 괜찮대. 잘 되면 진짜 좋겠다. 언니, 저 거기 면접 안 가려고요. 왜? 그냥 어차피 떨어질 거 뻔한데 허튼 짓 하느라 시간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요. 그냥 조금이라도 될 만한 데 가서 얼른 취직해서 돈 벌어야죠.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왜 허튼 짓이야? 제 처지엔 허튼 짓이죠, 뭐. 요즘은 뭐든 자신이 없어요. 옛날엔 내가 하고 싶은 거 악착같이 붙들 용기도 자신도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바보 겁쟁이가 된 것 같아요. 일도 사랑도 다 떨어지고 실패만 해서 그런가. 진이야. 어? 나 빼고 둘만 술 마시면 안 돼. 지렁이. 지렁이. 전화를 안 받아. 전화했었어? 자, 200만 원. 됐냐? 다행이다. 아, 나 또 빵꾸 낸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? 무슨 일 있어도 거기 들어가는 돈은 안 밀리길 약속했었잖아. 하여간 남편 못 믿고. 믿음직스럽게 해야 믿지. 나 얼른 붙이고 올게. 우리 가볼게. 식사도 안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? 모처럼 잡은 일이라 미리 가서 준비 좀 하려고요. 그래도 밥은 먹고 가시지. 국에라도 한술 말아먹고 나가지. 날도 추운데 빈속에. 됐어, 뭐 입맛도 없어. 밥들 먹어. 다녀오세요. 다녀오세요. 와, 와. 아빠. 웬일로 백허그를 다 해줘, 우리 딸내미가? 그냥 힘내라고. 맛있는 거 사 먹어. 떡볶이님이든 피자님이든. 아, 나 괜찮아. 그냥 아빠 났어. 밥도 못 먹고 나가면서. 일하러 가면 밥 줘. 받아올라. 5번 백진희 씨, 6번 이영철 씨 들어오세요. 네. 네. 누나, 면접 잘 봐요.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꿈을 향해 가는 거 야옹이 야옹이. 백진희 씨, 왜 우리 회사 지원했어요? 네? 우리 회사 다니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요? 그게... 누난 넘어질 생각부터 먼저 한다고요, 지금. 그러니까 겁이 나고 무서운 거지. 말로만 가는 거 야옹이 하면 뭐예요? 정작 하나도 못 가는데.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